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CIS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뭐 전고체에 관련된 있는 애들이 오늘 조금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기는 한것 같아요. 지금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레이크 머티리얼이라든지 얘네들도 지금 다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한 모습이긴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얘가 5일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고점의 놀이에서 버텨내고 있는 거고, CIS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한 번, 두번 정도 조정을 더 받는다라고 했을 땐 자연스럽게 5일선을 깨버리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연출이 될 건데, 여기 라인에서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판단해서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밑에서 좀 기다리면 돼요. 이 밑에서 기다리면은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구간에서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여기서 매수를 못하면은 그냥 막 올라갈 거야. 이렇게 주구장창 끝없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고, 혹시라도 올라가면은 뭐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지켜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넓은 이격이에요. 그쵸? 우리가 폭을 굉장히 좀 넓게 잡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도 우리는 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점의 영역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됐고, 눌림 없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버린다? 그 정도로 전고체라든지 2차전지가 지금 현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이슈, 굉장히 강력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섹터가 됐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정도의 조정 구간은 연출이 될수 있고, 그 흐름에서 우리는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유를,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구간까지도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막 여기까지 떨어져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뭐 이런 데서 접근하셨던 분들, 이런 데서 접근하셔갖고 여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올라가면은 갖고 있는 분들의 대응의 영역인 거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의 영역은 아니죠.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인 거고. 예. 우리는 지금 여기 라인에서 조금 이렇게 대놓고 기다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한번 눌림을 좀 기다려보고, 말씀드렸듯이 얘가 지금 5일선을 살짝 이탈을 하면은요, 이 음봉이 두 개에서 세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이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을 하나를 포함을 해갖고, 여기서 한 번, 두번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번째 음봉이 아마 11선 정도를 터치해 줄 거고, 한번더 밀리면서 21선 언저리까지 왔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이 될 거예요. 요 라인 정도까지 오면은 우리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원칙대로 또는 우리가 계획대로 분할로다가 접근한다라는 관점 유지하면은 될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뭐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있었네요, 어저께. 그래서 더안 갔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저 허브경제TV는 매주 25%를 목표로 매매하고 있죠. 이번 주, 다음 주그 결과물이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요, 무료 체험을요, 시장이 좋을 때만 하고 시장이 나쁠 때안 한다? 그렇지 않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진짜로 풍지박살 날 때도 저희는 피하지 않고 무료 체험 진행을 했고, 열심히 매매해서 수익으로 마무리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100기가 거의 다 달성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한 개, 두개 정도 부족한 기수는 여러분이 채워주세요. 댓글에 보시면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